간을 위해서 소금 그리고 버터 잘 섞어줘야 돼. 버터는 차가운 버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아무튼 감자 샐러드, 감자 이게 으깬 게 따뜻할 때 빨리빨리 섞어줘야 버터가 잘 녹아. 살짝 뻑뻑한 듯 보여도 이거는 나중에 우유로 맞춰줄 거예요. 소금은 먹어본 다음에 약간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부드러워. 거품기로 섞어도 되는데 거품기로 하면 묻어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알뜰 조각이나 실리콘 조각 같은 걸 이용해서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도 부드럽고 좋지만 약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생크림이나 우유 살짝 데운 거를 조금씩 넣어서 질기를 한번 맞춰주는 것도 그럼 더 부드러워져. 아까보다 더 질감이, 질감이 부드럽게 느껴지지. 약간 간을 봐서 소금 같은 걸 추가해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부재료만 섞으면 감자 샐러드가 완성. 샌드위치 햄은 베이컨도 좋고 햄도 좋은데 돼지고기 함유량이 많은 걸로 그리고 물에 한번 데쳐서 전처리 해주고 그냥 먹기 좋게만 잘라주면 됩니다. 이게 약 얘 이만큼이 200g 분량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줄 거예요. 이 친구는 살짝만 볶아줘야 돼. 바삭하게 볶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물기 뺀 스위트콘 340g인데 그냥 대충 봐서 200g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볶았던 햄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기. 정말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데 더 맛있게 먹는 감자 샐러드 베이글 속재료가 완성.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자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베이글 샌드위치 3개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베이글 맛집에서 베이글 사면 더 맛있어. 잘라볼게요. 와. 일전의 조화로 꿀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